진짜 현명한 소비자인가? 어, 그러니까 위로 보면 Do you think 사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make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이런 것들이죠. 어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무엇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만드는가 너를 현명한 소비자로 맞죠? 어순 그다음에 쿠폰을 사용하는 거 아니면 쇼핑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소비자 후기 있는 거 또는 기다리는데 뭐 할 때까지 당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여기 꾸며주는 거고 동사지 네가 사기를 원하는 제품이 세일 중일 때까지 맞대 이것은 모두 좋은 전략이죠 꾸며주고 있고 헬프는 목적 다음에 동사형 나와도 투명사 나와도 되죠 네 이렇게 걸리는 거지 네 근데 이 전략이 뭐예요 도와주는 수 있는데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알맞은 선택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고 뭐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돈을 도약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지 스마트한 고객이 되는 것은 단지 뭘 사용하는 것 이상이야? 쿠폰을 사용하는 것 이상이고 물건을 사는 것, 세일 중인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인 거죠. 그것은 요구하는데 너에게 뭐 하는 걸 요구해? 아는 걸 요구하죠. 뭐를? 판매 전략을.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웨어를 꾸며주고 있고 웨어는 관계부서라서 뒷문장이 네, 완전해야 되죠. 근데 어떤 업상 판매 전략? 어떤 예가 있어? 판매 기술이 수동태 숨겨진 예들이 있죠. 이 잡지의 정기구독 광고를 봐라. 근데 그 정확히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어땠던? 나타났던 어떤 상에? 인터넷 상에. 그다음에 세 가지 다른 정기구독 옵션이 제공되어지죠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은 너에게 주는데 완전한 적분을 주는 거죠. 뭐에 대한? 그게 웹사이트에 대한 얼마에? 59달러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삽입 때 꼭 네, ING 비용이 드는 게 125달러의 비용이 드는 두 번째 옵션은 너에게 주는데 프린트 서브스크립션을 주는 거죠. 인쇄 구독권을 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너에게 주는데 볼세인지 얘기 둘 다죠? 뭘죠? 인쇄와 인터넷 구독에 둘 다 주는 거지. 얼마에? 125달러에. 같은 가격이죠. 뭐랑? 두 번째 옵션 같은 가격이죠. 지금 어떤 것을 너는 선택할래? 나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 옵션을. 누가 선택하겠니? 프린트만 옵션. 그러니까 프린트만 옵션 뭐라고 해야 되니? 네. 인쇄판만. 인쇄판만의 선택을 누가 선택하겠니? 뭐 할 때? 프린트와 인터넷 옵션이 제공되어 있을 때 같은 가격에 온스와 접수했으면 일단 뭐하면이지 일단 뭐하면 네가 마지막 옵션을 보면 너라면 생각할 것이다 그 인터넷 정기구독이 무료로 될 것이다 아세? 그 45분이 그리고는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뭐 없이? 많은 사용 없이 근데 이 옵션이 정확히 뭐냐면 왓인데 왓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네 없죠 그치?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잡지 판매 부서가 팔도록 의도한 것이죠 이 옵션이 그치? 네 다음에 만약 단식을 선택한다면 만약 단식을 선택한다면 마지막 옵션을 선택한다면 위에 있는 것 중에 그럼 너는 혼자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죠. 이때 5번은 뭐보다죠? 뭐보다? 첫 번째, 두 개의 옵션보다 그걸 선택하죠. 이 사람은 삽입,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래? 경제학자래. 가르치는, MIT 가르치는 이 사람이 테스트한 거죠. 이 광고를. 그 학생들에게. 그는 이 광고를 제시했지. 100명의 학생들에게. 그의 대학에 있는. 그리고 부탁했죠. 에스크는 뒤에 투가라는 순간 부탁하자지 그 뒤에 뭐라고 부탁했어? 고르다 옵션을 골라달라고 부탁했어 그럼 학생들이 선택했는데 에스팔로우스 에스부터 조심하고 밑에 나온 것처럼 다음에 나온 것처럼 선택한 거죠 이만큼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부탁했죠 또 다른 100명의 학생들이 부탁했죠 선택해달라고 그들의 구독 옵션을 그러나 이번에는
그건 제외했는데, 인쇄만, 인쇄판만 서브스크립션한 건 제외했죠. 그리고 줬는데 단지 두 개의 옵션만을 줬죠. 그게 뭐냐면, 인터넷만 서브스크립션하는 거와 프린터와 인터넷을 서브스크립션하는 거죠. 너는 생각하니, 학생들이 여전히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니, 프린터 A to B 하면 A를 B보다 선호하다죠. 네.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니, 프린터와 인터넷 옵션을 인터넷만 하는 옵션보다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니, 뭐처럼? 첫 번째 그룹처럼. 근데 흥미롭게도 학생들은 반응했는데, 다르게 반응했죠. 이번에 68명의 학생들이 선택했는데, 인터넷만 하는 옵션을 선택했지. 그리고, 단지 32명의 학생이 콤보 옵션을 선택한 거죠. 왜일까?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가짜 옵션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이죠. 잡지 판매팀이 알았죠. 뭘 알았냐면, 가짜 옵션이, 네, 예를 보면, make가 사역동사라서 목적어의 동사형 나왔고, look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 되죠? look 다음에 형용사. 네, 다시. 이 잡지 판매팀이 알았죠. 이 가짜 옵션이 만들 거라는 걸. 이 콤보 옵션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걸? 보이게 만들 거라는 걸. 더 매력적으로. 그치? 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단순화해야 되고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가. 판매 트릭에. 한 레스토랑 오너가 주인이 떠올리려고 노력했죠. 아이디어를. 뭐하기 위해서? 판매, 레스토랑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는 고려했는데, 광고를 넣는 걸 고려했죠. 지역신문에. 그는 또한 생각했죠. 뭘 생각했어? 새로운 모습을 준 걸 생각했지. 레스토랑에.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코스트는 모모에게 오는 비용이 들다가도 그에게 많은 돈의 비용이 들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마침내 결정했죠. 뭘 결정했어? 충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뭐로부터? 레스토랑의 컨설턴트로부터, 상담가로부터. 네, 분사군이죠? 뭐하다 살펴보다가, 연구하다를 바꾼 거야 내가. 살펴보다, 메뉴의 가격을 살펴보다가 그 컨설턴트는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 가장 비싼 요리가, 메뉴에 있는, 메뉴판에 있는 요리가, 뭐 할 거라는 걸? 이익을 낼 거라는, 이익을 냈다는 걸 발견했죠. 가장 높은 이익을 만드는 걸로 발견했죠. 그러나, 판매는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남아있었어? 매우 낮게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 상담가가 추천했죠. 팔로잉. 다음에 나오는, 네, 해결책을 추천했죠. 뭐냐면,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라. 근데 어떤 요리? 더 비싼 요리. 레스토랑 운원 주인은 했죠? 뭐처럼? 그가 들은 것처럼 했죠. 그렇죠?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거야. 그치? 그리고 그 결과 그의 판매는 더 성공적이었죠. 전보다. 네. 무엇이 비밀일까? 이것 뒤에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be likely to가 뭐라고요?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더 많이 가능성이 있죠? 네,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주문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로 가장 비싼 요리를. 뭐보다? 가장 비싼 요리보다. 두 번째로 가장 비싼 요리는, 네, 룩담의 형사라고 했죠? 뭐하게 보이잖아? 너무 비싸 보이지 않죠? 뭐 했을 때? 그것이 제공되었을 때. 뭐와 함께? 더 비싼 것과 함께. 지금 너는 안다. What은 뒷문장 불안정 선에서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여기서 going, 일어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안다. 우리는 의도하는데 뭘 의도하는 거야? 비교를 만들 걸 의도하는 거죠. 뭐 전에? 우리가 어떤 걸 고르기 전에. 우리는 원하죠. 뭘 원해? 확실하게 느끼기 원하죠. 뭘 확실하게 느끼기 원해? 네, what부터 시작해서 choose가 주어져?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거래라는 걸 확실하게 원하죠. 뭐보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분명히 판매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영리하죠. 뭐 할 만큼? 이것을 할 만큼 영리하죠. 실제로 판매 전략은 오는데 많은 형태로 오죠. 여기에 있는데 이게 주어지? 뭐가 있다? 이런 기술에 더 많은 게 있다. 그죠? 스마트래, 스마트. 근데 어떤 거냐면 꾸며주고 있죠.
매일 PPT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뭐 했을지도 모르는,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스마트에서 이제 철자를 하나씩 소개하는 거죠. S, M, A, R, T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석길에 이게 뭐냐면 많은 가게는 가지는데 정체를 가졌죠. 어떤 정체? 전체 사람이 아닌지 알고요. 근데 어떤 정체야? 정기적으로 재배하는 그 물건을 재배하는 정체 같죠. 이거 사람으로서 가게들은 독려하죠. 사람들에게 뭐하도록 독려해? 탐험하도록 독려하죠. 지역을 어떤 지역? 그들이 자주 가지 방문하지 않는 지역 가게에서. 그리고 이때 투에 걸리는 거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록 독려하죠. 물건을. 근데 어떤 물건? 그들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 사도록 계획하지 않았던 물건이죠. 네, 두 번째, 음악. 음악은 강력한 힘이죠. 근데 어떤 힘이야? 계속 강경사를 꾸미고 있네.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객의 쇼핑 행동에. 많은 가게가 플레이하는데 느린 배경음악을 플레이해야지. 뭐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네, 또 역시 돌아왔습니다. 메이크 사역동사. 느린 음악은 만드는데 쇼핑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들지. 내일로 걸린 거고. 어떻게 움직이면 안 들어? 느리게 움직이면 안 들죠. 그리고 머무르게 만드는 거죠. 오랫동안 가게에서. 더 오랫동안. W급이 뭐죠? 뭐뭐 할수록 더 원무하다지. 뭐한 뭐 할수록 그들이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더 많이 그들이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생님 어순 서술형. 네, 다음에 통로. 가게는 놓는데 주요한 물건과 브랜드를 놓죠. 통로 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또 사역동사 떠났네. 이건 만드는데 고객들을 겉으로 만들지. 가장 멀리 겉으로 만들지. 어디서? 도달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에 뭐로부터 어떤 방향이든지. 가게의 한 가운데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치? 그리고 네, 예랑이라는 표현 구조지. 그리고 보게 만드는 거죠. 고객들이 주의를 더 많이 그 동안에 그 과정에 그 길에서. 이 아이디어는 단순하죠. 더 밝고 또 나왔습니다. 뭐하면 뭐 할수록 그들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그들이 살 거라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제품 꾸며주고 있죠. 어떤 제품? 가게가 뭐하고 있는?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제품이 놓여지는 거죠. 바로 오른쪽에 뭐에? 인기 있는 아이템의 오른쪽에 놓여지는 거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시간. 신호를 사용. 분사구이죠. 네, 사인을 사용하는 거야. 뭐 같은 사인을 사용하는 거야? 표지판을 사용하는 거죠. 뭐 같은? 뭐 한시 제공. 그리고 또는 막판 행상 뭐 이런 거죠. 말 어렵게 했는데 뭔지 알겠지?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라는 사람들 종종 만드는데 뭘 만들어? 긴장과 긴박감을 만들죠. 맞죠?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사역동사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게. 필다 회용사. 어떻게 느끼게? 압박을 받게 느끼게. 시간에 대해서. 아세요? 서술형. 네. 쇼퍼들은 원하지 않는데 좋은 거를 놓치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물건들을 사죠. 뭐 없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없이. 판매 트릭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네. 알아라.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된 명령문이지. 알아라. 이 판매 트릭을 알아라.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해라. 뭐 전에? 네가 구입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너는 될 텐데 스마트한 소비자. 소비자가 될 것이다.